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황교안 일기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두 건의 신문기사, 두 건의 유튜브 출연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받는 질문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은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가 과연 과거의 일일까요? 4.15 부정선거는 과거의 일 같지만은 현재 진행 중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들은 증거인멸을 하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히려 그런 노력 때문에 불법의 증거가 점점 더 쌓여만 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선거를 이번에 바로 잡아야만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에는 재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된 종국 판결에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취소와 또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 뭐 그야말로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재판으로 형을 살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재심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갈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외면하는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오로지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게 되셔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선 경선 일정 동안, 뭐 아니 그 이후에도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고 그 죗값을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